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사는 이제 인체에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이 면역 항암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환군의 혁신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뭐 GN001 이런 면역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쪽과 그다음에 또 SB121이라는 이런 뇌질환 쪽 그리고 뭐 산과질환, 피부질환 등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조금 이 파이프라인 중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규 타깃 이 면역 과문 억제제죠. 이 GNA104인데요. 기존 이 PDL1 등 이런 이제 기존 타깃이 아니라 이 자체 발굴한 이 CNTN4 타깃으로 이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병용에서 단독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CNTN4 타깃 면역 항암제 자체가 이 지노맨 컴퍼니가 좀 유일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면역 항암제 쪽 시장은 이 글로벌에서 뭐 BMS의 옵디보라든가 로쉐 티센트리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 등이 이제 꽉 잡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틈새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볼 만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 지난 몇 년 동안 좀 코로나 쪽에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좀 이제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이 코로나 이전에 원래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집중을 했던 특히 암과 뇌 쪽으로 다시금 시장의 관심이 돌아가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번 이 제약 바이오 쪽을 보면서 이 암과 뇌와 관련된 이 종목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임상실을 생산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전임상 단계로 이제 내년 상반기 예상에 이제 착수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노맨 컴퍼니를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년 반에서 이제 2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약세였고, 어느 정도 이 바닥까지 좀 빠졌다라는 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쪽이 이제 전체 질환의 약 90%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신체 생리활성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면, 다시금 이제 의약품 쪽 개발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세라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 3상에 성공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관련돼서 좀 불신, 가지고 있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부분이 이쪽 관련주들을 다시금 좀 수급적인 측면과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쪽 그 유효성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부분이 이 SER109가 이제 임상 3상 이 논란을 좀 불신을 잠재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 좀 이 마이크로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이 리스트랩 인수로 이제 CDMO 이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진출과 함께 이제 2021년도 10월에 좀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 내 신공장 이제 건립 목적으로 이 자회사 리스트바이오를 설립을 했고요. 아마 2024년도까지 이제 신공장이 이제 개설 지금 건설 중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당장은 좀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위탁 생산 시장 쪽이 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좀 매출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외받았던 만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을 좀 매매 관점으로 끌고 와서 집중을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24,000원인데요.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좀 한 며칠 동안 단기간 이제 좀 상승을 해줬는데
현재 24,000원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밀릴 것을 좀 조정도 단기차익 매물이 나올 것도 좀 예상해서 24,000원 밑으로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진호맨 컴퍼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팀장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